자, 여러분 영화 건국전쟁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죠.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가장 큰 그런 메시지는 이승만 대통령은 실패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제 가르치려 했던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그 교육하는 데 성공했기에 스스로 내려온 것이다 라는 네, 그 메시지였습니다. 건국 직후에 이제 가난한 환경에서도 국가 예산의 무려 20%를 교육에다가 쏟아부은 그 결과였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 대학생이라는 집단이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되면서 예, 우리의 적대 세력과 함께하기로 원했고 이들이 장년이 되어서도 정치권과 사회 곳곳으로 퍼져서 이 대한민국 자유를 위협하고 있죠. 이러한 586세대의 위협과 위선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헷갈리시기도 할 테고 586들이 듣기에는 조롱으로 예, 들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신전대협의 이범석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보시고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신전대협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본인 PR을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방송 할 때 이 네. 카메라만 보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입니다. 신전대협은 80년대 구 전대협의 학생운동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운동권의 모습을 모색하고 지향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단체고요. 저희가 사실 2018년쯤에 문재인 정권의 어떠한 비합리적이나 비이성적인 정책들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였으니 남자들이 모였으니 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문재인 왕 시리즈라는 대자보를 붙이면서 풍자를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왕, 고용왕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 이제 비꼰 거죠. 네. 잘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비꼈던 건데 그 대자보를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쵸. 아마 그때가 탄핵 정국 이후에 네. 어떠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되게 선한 프레임을 잡고서 감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학교에서도 맞아요. 어떠한 보수적인 발언을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되고 추려있던 그 분위기에서 저희가 대자보를 전국적으로 붙이니까 네. 되게 반응이 엄청나게 커뮤니티 등지에 엄청나게 돌았어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조금 더 어떠한 활동이 다시 단체로 또 귀결되면서 아 네. 이거는 단체로 좀 공식화해서 더 우리가 추가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게 이제 신전대협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운영이 온 지가 꽤 됐군요. 저희가 네. 지금 한 6, 7년째 6, 7년. 야, 저도 초기에 같이 활동했었습니다. 네, 네. 네. 이 대자보도 저도 같이 붙이러 갔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면 밖으로 네. 나갈 것 같아요? 좀 들어오세요. 아, 네. 아, 지금 보니까 네. 아유, 뭐 예, 진짜 2,000원 느낌 많이 난다고 아주 지금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고 계세요. 네. 아유, 참 정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약간 더 가까이 해 달라는 네, 조정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아, 네. 네. 그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신전대협에서 계속 이렇게 아무래도 네. 이 인재 풀을 계속해서 가동시켜야 네, 하는데 인원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두 네.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네. 보안이고 보안. 저희가 기습적으로 또 전국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아, 맞나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취재 활동으로 연결되면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도 있었고 실제로 예. 단국대 대자보 사건 같은 경우는 예.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보안을 가장 첫째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의를 갖춘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럼요. 이제 사상이나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당연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채라는 시스템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럼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청년들 이 정책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보고 눈여겨보는 청년들은 이제 꿈이 뭐냐 혹은 뭐 지지하는 뭐 뭐 정치 성향 네. 혹은 뭐 정치 철학 진지한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하고 혁명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실제로 활동 인원들에 대해서만 모집을 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단순히 그냥 멤버로 이렇게 막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연령 제한도 있나요?
연령 제한은 없으나 네. 똑같은 생각을 해야지 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20, 30대로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아유, 저는 아쉽게도 이제 30대가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진작에 좀 할 걸. 아, 그래요. 아까 지금 나왔던 그 데자부 사건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 이분들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 먼저 기사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반성문을 또 이제 또 게재를 해요. 나 예, 대자복으로 가지고 고소를 했더니까 반성문을 또 게재를 해서 네. 예, 열이 받게 만든 네, 그런 신전대였는데 진짜 이 프레임을 잘 잡습니다. 아, 정말 진짜 잘해요. 네. 괜히 건드렸다 싶었을 거예요. 대통령과 심기 거슬러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대학가에 풍자형 반성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죠. 네. 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내가 국민인데 근데 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한 네, 그런 상황. 뭐 그 당시 이제 다들 어떻게 느꼈고 예, 이런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 분명히 해둬야 할 점은 예. 사실 그때는 제가 이 단체 들어온 지 초기 초창기에서 네네. 제가 저런 활동들을 주력으로 했었던 건 아니고 네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네네. 탄압을 받았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은 선배 세대님께서 겪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기 반성문이라는 네, 대자보를 갖고 있는 분은 김태일 이제 이기 전임 의장입니다. 어찌됐건 설명을 드리자면은 문재인 정권 때 저희가 했었던 여러 활동들이 되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었던 사건들이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 국민 고소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는 단국대 대자보 기소 사건입니다. 문재인 국민 고소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고소한 사건인데 맞아요. 기가 막혀요. 이것을 그 자신을 풍자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모욕적이라고. 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문재인 정권 때 내각 인사나 혹은 또 국회에 들어간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80년대 때 풍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화염병 테러를 일삼고 예. 네. 그랬었던 분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대자보 붙이는 것마저도 네, 맞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제 대자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물 침입죄로 학생이 학교에 대자보를 네. 붙였다. 네.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됐었던 건데 이게 뭐 요즘 이제 민주당에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그거 실체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 안 갔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때 수사권 기소권이 어떤 식으로 남용됐냐면 학생이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러 가는데 네. 그게 건조물을 침입했다라는 그런 죄명을 적용을 해가지고 재판까지 간 사건인데 말도 안 되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학교는 항상 열려져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새벽까지도 열려 있는 그럼요. 그리고 그때 당시 단국대학교 학생 그 처장이 처벌 불원서까지 냈습니다. 우리 처벌 원치 않는다. 근데 이게 재판까지 가가지고 빨간 줄이 그이고 그리고 그 회원분께서는 그러면 유죄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 1심에서 이제 약식 약식 처벌 그렇죠. 그래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게 재판이 안 잡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그 신분 자체가 직장에서도 할 수 그렇죠. 없는 그렇죠. 근데 재판 계속 안 잡혀 주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잡혔어. 예, 그럴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람들 같은 게 취업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괴롭히기도 하니까.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게 본인들은 과거에 이제 화염병까지 던지면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고작 그 대자보 하나를 못 참는다는 거 이거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진짜 치사한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들이 그런 그 대자본의 애기 수준이잖아요. 그때 본인들이 했던 걸 생각하면은 근데도 대학생들이 모이고 대학생들이 또 실제로 그 대자보들에 의해서 많이 동요가 되고 또 많은 공감을 받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이는 거에 대한 힘을 본인들이 잘 알 거다. 그래서 그래서 또 심지어 이름도 신전대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약이 올랐겠어요. 그러니까요. 임종석이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눈에 가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것 자체도 이제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그 힘을 등에 업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일 것 같으면은 뭐 해산시켜 놓고 사전에 못 모이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갔다 가는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신들이 과거 젊었을 때 모였을 때 그걸 저지당하던 자신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었던 그 권력자들이 했던 행위를 자신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또 사람들을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게 보니까 되게 웃겨요.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반성문이라고 걸었는데 이걸 이게 반성문인지 아유 각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 저희가 사실을 말해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 가셔서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아래쪽에다 짤까지 이렇게 이 기사에 이제 짤도 붙어 있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난, 비판 이런 것도 참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참아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은 대뜸 참 기가 막혀요.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좀 그런 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게 좀 한 30, 40대 이상이면은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피클은 20대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내가 국민인데 내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나를 고소를 한 거잖아요. 네. 한편으로 그게 좀 슬픈 마음이 들거나 좀 그런 건 없었는지. 일단 제가 그 예.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아니게 직접 네. 그래도 얘기를 뭐 잘 아시잖아요. 예. 발가벗긴 기분이 들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취조를 당하는데 네. 뭐 완전히 꼬치꼬치 해먹고 너는 뭐 무슨 출신이고 뭐 다 물어보는 옛날에 진짜 뭐 공안 검사들이 네, 취조하듯이 네, 그런 네. 식으로 역으로 이제 네. 저희 활동들을 취조했다는데 그때 그, 네. 자신들이 욕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군요. 네 오히려 더 심한 모습 더 심하죠. 오히려 더 네, 심하다. 예. 네. 네. 아니 거기는 실제로 그때 당시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했던 거고 네. 지금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네. 아, 참. 그래서 이렇게 뭐 그 투쟁적인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또 바람직한 모습도 있거든요. 네. 네. 이번에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 우표를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사전에 이인수 박사님도 뵙고 발행 네. 의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또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네. 이런 훌륭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박수 받으셔야 돼. 네. 아, 정말. 이승만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념 네. 우표물 발행. 네. 기념 우표. 예. 네. 뉴데일리 TV 너무 좋네요. 아, 그 작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정부 한 30% 지원 뭐 국민성금 뭐 70% 지원이었나요? 아무튼 국민성금 네. 비율이 되게 많은 맞아요. 형식으로 추진이 됐었고 그 추진하기 전에 되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네. 뭐 한동훈 장관은 뭐 토지개혁을 얘기하면서 네. 빌드업을 되게 멋있게 했었는데 네. 저는 그걸 보고 와 드디어 이런 나라와 정권이 왔다 그쵸.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마음을 전하고 국민 모금을 또 채워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또 참신하게 이렇게 독려를 할까 싶어서 나왔었던 게 옛날에 한국 대학생 포럼이 박정희 기념 네. 우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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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서 저희도 네. 이승만 대통령 기념 우표를 만들자 이런 네. 취지로 했었고 네.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우표를 만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저는 지금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데 빼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존중이라는 개념이 존중. 존중.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떠한 사안을 보면은 분명히 되게 다각도로 봐야 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 인물도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오늘날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의 산물을 다 누렸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떠한 과 그리고 과도 되게 왜곡된 것들이 많은데 얘는 뭐 이승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나쁜 놈이 이런 걸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사실 조금 알잖아요. 그 그래도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되게 단기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 그래도 학생 세대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유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좀 존중의 의미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시도해 놨었습니다. 참 여러분 저 훈훈합니다. 여기 주님이 예, 우리 저희 주님이 계시거든요. 네, 오 신전대요. 멋진 청년들 격하게 응원하면 모닝커피 쏩니다라고. 아유,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 커피를 이만큼만 먹이면은 사람이 며칠 잠을 못 자겠는데요. 네.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커피 꼭 이렇게 먹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너무 훈훈한데 참 신기한 거는 그게 우표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신전대협에 활동하는 지금 의장님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이 우표 세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써보는 했어요? 아, 아닙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시린 사봤습니까? 뒤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붙여놓고 봤어요. 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저 때까지는 수집이 네, 취미였던 네, 맞아요. 예, 그런 마지막 세대여가지고 저도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저희 아버지는 유경수 여사 기념 우표도 막 수집해서 갖고 있고 집에 다 있거든요. 좋겠죠. 네. 안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 기념 우표 지금 얘기를 왜 했냐면 기념 우표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뭔지 되게 궁금하고 좀 하나 좀 갖고 싶고 그러시죠. 자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신전대협을 검색해 보니까 일단 홈페이지가 위에 안 나와요. 여기 걸리게 하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아. 예, 지금 신전대협 여러분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리면은 여기쯤에 이렇게 밑에 신전대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잘 만들어놨어요. 민주당 색깔로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조롱의 총체적인 완성품이에요. 이름부터 아주 그냥 색깔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우리 이범석 공동의장 여기 사진도 이렇게 있고 여기 내려가면은 이 사진 클릭하면은 예 바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사진이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미지를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께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아하. 예,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아직까지 구매가 계속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주문을 하고 나서 그다음 제작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저희가 선 발주를 합니다. 그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선 발주를 해서 네네.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예. 그러면 이걸 여러분 이거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기념 우표에 당연히 사진이 있겠죠. 여러분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표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원 의장님이 우리가 홍위병들인가 이미 라떼 한 사발이라고. 아, 참 제가 원래 그 진행자 중에 젊은 편이잖아요. 네. 제가 올해 39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라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진을 오기 전에 저희 의장님한테 사진을 좀 달라 했어요. 이 이미지를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사실 관련된 사진을 예. 한성 감옥이 네, 이 사진을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우표에 쓰인 이미지죠. 네. 예, 이 이미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왜 넣었는가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며 왜 이 사진을 고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예, 이범석 의장의 설명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왠지 이명준 대표 약간 닮은 것 같기도 저요? 한데 예. 자 최근에 이제 한성 감옥 간수로 출연을 했던 이명준 대표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자 일단 이 사진은 네, 어떤 사진이죠? 이 사진은 이제 한성 감옥에 투옥될 때 청년 이승만의 모습이고요. 그렇죠. 저 사진, 그러니까 이제 우표가 총 그 7개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사실 첫 번째 사진이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되게 젊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건가요? 시간 순서, 네.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했는데 중요도 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골랐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게 이제 독립운동 운동가의 이승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독립정신이란 책을 또 저기서 썼습니다. 그쵸.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투옥된 이유가 고종퇴위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는 왕족 출신이었었는데 그쵸.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개혁 때문에 과거제가 폐지됐고 네. 사실 그때 출세를 하려면 과거제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도 갑자기 오리알 신세가 돼서 어, 한성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서양 선교사들 이제 배제학당에 맞아요. 들어가서 맞아요. 자유주의 철학을 배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금 조선의 상황, 조선 네. 왕국이라는 상황, 봉건제의 네. 폐습, 어, 계급제의 폐습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생각했고 네. 왜 우리는 지금 외세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한가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퇴위 운동으로 연장이 됐었고 네. 어, 단순히 뭐 고종퇴위 운동만 한 것은 아니라 어, 우리나라의 어떠한 부국강병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네. 것들을 외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종 눈에는 또 네, 눈에 가시처럼 네, 신전대협이 문제인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저 당시 이제 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면은 그런 네. 책을 썼었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네. 근데 이게 독립정신이 어, 독립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뭐 자신의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들 어, 조선 백성님들께 얘기합니다. 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지금 뭐 사실 밀물과 썰물이라는 거는 뭐 미신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지구와 달의 뭐 중력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계몽서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신에는 그 밑에는 그 되게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네.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조국의 근대화를 꾀하려 했던 네, 진짜 미리부터 이제 선각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그 어, 이승만의 모습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죠. 네. 어, 네, 첫 번째부터 굉장히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네. 아, 일단 소희장님께서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밝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멋진 세븐 최고입니다. 라고 또 이제 소희장님께 네, 이번에는 고양이를 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또 이렇게 후원이 들어올 때 예, 이렇게 또 감사를 표하거든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아, 다음 사진은 네, 아하, 그쵸. 네. 아, 재팬 아, 예. 사이드 아웃. 어, 이거는 너 어떤 사진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게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넣고 싶었고 네. 표지를 들어가게 하고 싶었는데. 네. 어 그것보다는 재팬 인사이드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구를 발췌해서 넣자 이렇게 어, 합의를 봤고요. 예. 저 문구는 지금 시대에도 너무 필요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싸우는 사람은 없고. 네 맞습니다. 네. 아, 참 드물죠, 진짜. 그래도 이런 청년들이 드물어요. 네. 아래 이거 어, 이승만 대통령이 어 이건 친필인가요? 어 그. 친필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어, 저거는 이제 임시정부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 이제 네. 이승만 당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아, 임정 초대 네. 대통령. 저희가 네. 이제 뭐 건국절 논란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임시정부를 계승을 했다더니 네. 뭐 혹은 뭐, 뭐 50년, 53년부터 뭐 해야 네. 된다더니 뭐 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되게 우리가 자랑스럽고 든든한 거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고 어디다 그렇죠. 걸든 네. 다 이승만 대통령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그 건국전쟁 봐서 알았는데 네. 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그냥 추대 형식 좀 같이 이제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 있는데 갑자기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압도적인 됐다고. 네, 리더십이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 그때 뭐 세 개 정도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고 네. 이게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는데 어떤 곳에서도 이거 여기 확실한 곳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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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 이 임시정부 모두 다 딱 한 군데만 빼고 모두 다 이승만을 원하고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임시정부 때의 모습, 그러니까 아까 한성감옥 때의 모습 하나랑 그다음에 일본 내막기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 네. 이 책의 그 주요 구절 하나 그리고 네. 이제 또 임시정부 때의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네. 초대 대통령의 모습 하나. 또 그 다음 사진, 네, 아이고 이거는 뭐 사실 이건 예상했어요. 네, 이 사진은 꼭 있을 것 같다. 네. 네. 사실 영화 네. 건국전쟁에서도 일부 포스터는 이 버전으로 포스터를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네. 예. 자, 뭐 설명해 주시죠. 네, 저건 이제 한인 운동
사진에서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어, 저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겉보기에도 아름다운 것도 너무 좋으나 이 한인운동 그리고 재미교포들의 독립운동을 또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우표 실물인데 야, 여기 실물을 가져오셨군요. 이게 보면은 이게 우표고요.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이 있는. 아, 실제로 그런... 실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되네요? 네, 맞아요. 오, 뭐 편지 쓰고 보내고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그래요? 근데 소장용으로 다 쓰는 거 같아요. 이걸 누가 아까워서 쓰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서술한 카드입니다. 그러면 아, 우표를 주문하면 이게 같이 오나요? 네, 같이 나옵니다. 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기념하며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이 바이오그래피가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나열되어 있어요. 구성을 잘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우표만 보면은 되게 사진만 딱 있고 사진의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재미교포들의 독립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카드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들이 많은 그 노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 가지 사상적인 노선도 있었고 운동 방식에 대한 노선 차이도 있었는데 외교 독립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밀고 나갔었던 또 독립전쟁 영화 보니까 그 되게 섬세했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고 미국에 우리가 되게 일반적이고 좀 뭐랄까요? 사고 안 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신뢰를 쌓아야 된다. 이 철학으로부터 나온 게 이제 외교 독립론이고 그거를 또 지지했었던 한 축이 이제 재미교포 독립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의 막대한 자본이 이제 재미교포 출신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 맨날 영화로는 그분들을 비하는 거 아닙니다. 맨날 영화로는 싸우고 이런 것만 나왔지만은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금적으로 또 건강한 생각을 하는 독립운동의 축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장투쟁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뭐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야만적인 문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이게 각각 변함없이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자, 그리고 다음 이미지 이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아, 이걸 말하기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했었던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승만 전 사진으로 한번 봐주세요. 전 사진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무장 투쟁론이랑 외교 독립론은 시민단체에서도 되게 잘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이게 감정적으로 지금 누구를 때려 부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 뭐 화염병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저기 뭐 지금 경찰서 막 습격하고 막 미 대사관 막 점거하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아, 그렇게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최대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귀결되는데 저희는 사실 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시민단체의 어떠한 사고가 어떠한 일을 하고 그리고 큰 일을 내면은 언론이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러면은 뭔가 사고를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논란거리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많은 그 좌파 시민단체들이 뭔가 사고를 크게 치면 언론에서 받아주고 그쵸. 이번에서 또 뭐 있었잖아요. 국힘 당사 이번에 또 막 점거한다고 대진현 당사체로가 있었어요. 대진현이 이번에 당사에 침입했습니다. 대진현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눈살찌푸르 이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론계랑 되게 처음부터 잘 지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근데 저희는 후자의 길을 항상 선택했었고 그러한 얘기를 항상 김태일 2기 의장 전임 의장님이 조직에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시작부터 그 세팅이 잘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이미지 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네. 이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네, 네. 모습입니다. 이게 뭐 최대의 업적이죠? 네, 네. 최대 업적입니다. 정말로. 네. 아, 많은 사람들이 네.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고 네. 과를 부각시키고 공을 까내릴 때 네. 아, 뭐 당연히 우리는 뭐 미국의 네. 어떠한 서로 윈윈이 있으니까 한미상호 방위 조약도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절대 다른 나라들은 네.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미국이랑 저런 동맹 관계를 맺고 싶다 부러워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그 나라의 사이즈로만 봤을 때 맞습니다. 상호라는 말이 붙을 네, 수가 맞습니다.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불평등 조약이에요. 네. 네. 우리로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이 사진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은 네. 전쟁이 길어지면은 반전 운동이 자연스럽게 네.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자국의 전쟁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네.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계속 휴전 논의가 되는 거예요. 휴전 예. 논의가 되고 이제 서로 발을 떼자 이런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랑 그리고 소련, 중국은 아주 가깝고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떨어졌을 때 유리한 쪽이 북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미국이 만약에 그냥 나갔더라면은 똑같이 베트남처럼 됐을 거예요. 맞아요, 베트남도 맞아요. 미국이 물러나고 여러 가지 뭐 조약을 맺혀주고 뭐 해준다 했지만은 다 네, 의미 없고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이상 침략을 당하는 게 기정사실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 이걸 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완전히 뭐 협박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외교를 했었는데 천재적인 게 이때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휴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테이블적으로 논의가 되려면은 서로 이제 딜을 봐야 되는데 네. 포로도 뭐 딜을 봐야 네. 되는데 이 반공포로 즉 북한에서 잡혀온 포로들이지만 반공을 외치는 사람들. 네. 근데 사실 북한 쪽에서는 이 사람들 원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다시 데리고 와야. 근데 그거를 아, 다 석방을 해버리면서 네. 이제 모든 이제 논의가 되게 흐트러지게 우리 쪽에서 딜할 거를 그냥 없애버린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고 막 뭐 영국 처칠은 뭐 면도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피를 냈다고 하고 네. 뭐 욕을 하고 막 그랬다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여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주한 미군 네. 주둔시켜야 된다 하고 결국에는 됐습니다. 맞습니다. 야, 대단한 거죠. 박수 한번 네. 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진짜 이미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넣어야죠. 그래서 이 조약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네. 휴전 국가이지만 안보적으로는 물론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마련됐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뭐 안정감이 있잖아요. 미국이 네, 맞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저 나라는 그럼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되는구나 하면서 네. 이제 예,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저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와이는 알겠는데 하와이와 무궁화를 이렇게 같이 만들었네요. 네. 예. 그리고 65년 7월 19일은 뭡니까? 예, 이건 어떤 네. 의미인가요? 저게 하와이 무궁화 꽃이라는 꽃인데요. 예. 하와이를 상징하는 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하와이도 이게 무궁화가 상징이에요? 네네. 오. 저희 이제 또 국화가 예. 무궁화기도 하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네. 하야를 하시고 하와이에서 서거를 합니다. 네. 이건 되게 추상적인 사진이어서 되게 네.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공과 과를 적절히 생각했을 때 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다. 네. 거의 뭐 하나뿐인 정말 유일무이한 대통령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예. 하지만 그 존경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떠한 과라고 평가받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대로 직시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와이에서 서거를 하셨는데 서거하신 배경에는 하야가 있었고 네, 하야하신 그렇죠. 배경에는 4.45입과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은 그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를 가장
안 좋은 현실에서 구현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왕국이었었던 조선 국가에서 자유라는 어떠한 가치를 품고 진짜로 현실에 도래를 시켜버린 사람인데 이상이 현실에 도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잡음과 흙탕물이 묻는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감히 평가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주변에 보니까 다 이러한 사상과 철학도 없고 뭐 옛날에 보니까 외무부 장관 대신 뭐 영어를 이승만 대통령이 쓰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민주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곤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도 뭐 문재인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나올 뻔했었던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취약했습니까 그 시스템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본인의 그러한 그립을 잡고 싶었었던 이유가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러나 물론 비판을 해야 된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통령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뭐 자유당에서 뭐 한 것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 뭐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도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의 병문안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리고 역대 어느 대통령이 어떠한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뭐 쿠데타도 아니에요.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육의 예산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의 그 가난했던 시절부터 20%를 투자하면서 계몽을 시켰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깔끔하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무난하겠다고 4.19 그 하와이로 가시는데 그 모습이 100%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하이꽃에도 정말 좀 이런 애잔한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뭔가 좀 애잔한 하나의 그 이미지네요. 결국에는 자신이 만들었었던 이 대한민국에서 끝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중에 오셨으니까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좋습니다.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름의 이승만의 일대기를 좀 표현을 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 우표는 이제 사이즈가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는 이제 와 이만하게 붙이면 봉투가 남아나질 않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48년 8월 15일.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자면은 당시에 저 오늘 택시기사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승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요? 네, 먼저. 왜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냅둘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러 가는 사람인데 좀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부정적으로. 뭐 여기 김구 선생님께서 세우세요 이래야지. 북한이랑 이제 뭐 화합을 뭐 이러게. 근데 김구 선생님도 물론 위대하신 분이지만 이 건국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어서 분단으로 잊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잘 몰라요. 사실 저 당시에 이미 이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미 북한은 군사 조직과 정치 조직을 다 만들어 놨었고 다만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남한에서 먼저 대한민국에서 먼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기가 막히게 얼마 안 된 뒤에 이제 북한도 지들도 선포를 해버리죠. 선포를 해버리고 하지만 이미 군사 조직까지 다 갖고 있고 완전히 장악. 정부 조직과 화폐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토지 개혁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사실 바로 50년 6월 25일에 쳐들어오는 것도 그죠. 미군 빼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야욕이 있었던 건데, 근데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남북 화합 이거 안 된다. 공산주의랑 절대
협치될 수 없다. 이거를 넘어서 네, 이거를 넘어서 공존이 불가능하다. 공산주의자들은 네. 절대 우리랑 함께 공존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얘네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어차피 이거 안 될 일이다 하면서 차선책인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 네. 국가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네. 그냥 대한민국 남한 정부 단독 수립하고 분단되고 이런 식으로 단지 권력 싸움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네.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국민 민족을 갈라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우표 실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그래서 기사님이랑 또 어떻게 대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뭐 갑자기 친일파로 이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더 잘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마지막 행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특별 우표로 굉장히 이제 크게 있습니다. 네. 진아엄마 S님께서 네, 우표도 소장하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기부도 되는 아싸 일석이조 우표금에 좋아요라고 네. 네, 이렇게 또 후원을 보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네, 아이고 네, 이유님께서 네, 행동하는 지성인 네. 행동하는 지성이 신전대요. 많이 배우네요. 정말 든든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준 대표님 뉴데일리에도 응원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유리님일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맨날 이유라 읽어가지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표 진짜 예쁘고 멋지다라고 좋은 생각님께서 그리고 또 뉴데일리에서 발빠르게 또 이제 후원 우표 구매 또 링크를 이렇게 고정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자 앤디킴님 신전대협 학수연 항상 응원합니다. 네 1만 원 릴레이 후원에 동참합니다라고. 허허. 아이고 앤디킴님도 예 아이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네. 뭐 직접 올려주시죠. 아, 네 예, 앤디킴 킴님이요? 네. 앤디킴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 한번 이어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념 우표를 이렇게 판매한 수익금 중에서 이제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기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기부죠? 네 맞습니다. 애초부터 건립금으로 기부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사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신전대협에서 이승만 기념우표 판매 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념관 건립 성금액이 111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 멋지게 사진도 이렇게 찍고 네.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애초부터 이걸 그냥 기념관 건립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기사도 다 그렇게 보도자를 냈었고. 그러니까 이인수 박사님 이제 뵈가지고 이제는 뭐 자꾸 하셨지만, 네, 네 그 발행 의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다고. 네, 네. 이인수 박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하시러 가셨을 때면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미팅 잡기도 힘들었을 텐데 네네. 어떻게 좀 잘 얘기가 됐나요? 당시 이제 그 이인수 박사님을 뵀었던 거는 네. 김태일 전임 의장과 김건 공동 의장이었고 서로 좀 역할을 나눴었는데 저는 이 자체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떠한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두 분께서 맡아주셨는데 예. 그때 사연을 듣기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셨고 예. 당시에만 해도 그래도 건강이 괜찮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기획하고 있고 정말 존경의 의미와 존중의 의미를 담습니다. 예. 이런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고 우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신문을 못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 빈소에 다 이제 신전대협 사람들 예. 다 모아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유족분들한테 저희가 대신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뭐 이제 우표 이제 실물이 나와서 전달드렸는데 네. 그거를 그래도 보고 가셨으면 참 네.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참 그래도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세대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하니까 저는 저로서는 너무 이 취지에 다 맞다 생각하고 특히나 그게 이제 20대의 젊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얘기한 거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네 미키님께서도 뭐 릴레이 동참합니다. 신전대협 의장님 이명준 대표님 너무너무 고마워요라고 또 이렇게
아, 감사해요. 또 후원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올해 초에 네. 신전대업에서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아, 아. 뭐죠? 예, 그 1월 달이었던가요? 권은희 의원이 이제 탈당을 아, 네. 하면서 아, 예, 그 자리가 이제 비게 네. 되면서 네. 국회의원직을 이제 권은희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니까 네. 자동 승계가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순번으로 들어온 분이 이제 신전대업에서 활동하던 네. 예, 신전대업 지금 서울대 지부장이시던가요? 아,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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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아닙니다. 그 국민의 아 지금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근태. 네 그죠. 네. 네. 지금 김근태. 현재 이제 김근태 의원이 됐죠. 네. 예. 김근태 의원이 됐는데 승계할 시기가 이제 올해 1월이었기 때문에 4개월여의 임기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예. 임기가 4개월 남은 국회의원. 네. 그렇지만 이것은 단체 입장에 봤을 때는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 그쵸.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게 저도 이거 얘기 듣고 좀 놀랐는데 이번에 이제 신전대협의 그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와 그리고 이 단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예. 김근태 선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분은 참. 아, 멋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서울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을 때 당시 서울대 조국 집회 막 하고 저희가 서울대에 막 대자보 삐라 붙이고 네, 그런 시기였는데 신전대협의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때 아. 실시간으로 서울대 조국 맞아요, 맞아요. 어떠한 대자보 삐라를 붙이는 네. 방송을 하고 네. 뭐 봉고차를 타고 운행을 하면서 네. 중계를 했었는데 그 집에서 잠자고 있었던 서울대 박사 출신 청년 김근태가 네. 그 라이브가 알고리즘에 뭐 구독도 안 했는데 알고리즘에 우연히 떠서 네. 얘네는 뭔데 내 학교에서 궁금하다 해서 직접 오토바이를 끌고 맞아요. 오토바이도 맞아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오토바이 딱 끌고 그 중계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네. 그 차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에서 운명적으로 이제 만나서 당신들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네. 그때 또 다른 선배가 우리 혁명을 하고 있다. 혁명을 함께 하겠나 해서 네. 하겠다 해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쪼인이 되고 삶이 180도가 달라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공대 박사 출신 사람이 야. 정치도 아니에요. 가장 정치에서 험난한 길을 걷는 시민단체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명준 그렇네요. 대표님도 시민단체 네. 대표님이셔서 잘 네. 알겠지만 네. 그게 되게 청년들한테 너무나 부담되는 그쵸,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뭐 제가 네. 그 사전에 보내드렸었잖아요. 네. 그 뭐 프레스센터에서 삐라 네. 살포하고 아. 먼저 가겠다. 예, 그렇죠. 우리가 먼저 감옥으로 가겠다. 다른 사람들은 따라와라 이렇게 네. 발언했었던 것도 그것도 근태 선배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런 되게 열정적이고 귀감이 되는 진짜 멋있는 남자의 삶을 사시다가 맞아요, 맞아요. 상남자다 상남자 네, 상남자의 삶을 네. 사시다가 이렇게 끝에 잘 되는 거 보고 네. 뭐 단체의 이런 공신력이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네. 그냥 후배로서 네. 동생으로서 야,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걸 넘어서 저는 근태 선배가 언제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네. 그걸 좀 빨리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굉장히 빨리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 당시 뭐 저는 이제 다른 데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뭐 이제 쇠가루 맡으면서 이제 일하고 네, 있었는데 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랄까 이게 납치가 돼도 이렇게 국회로 납치가 될 줄이야.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남은 의정 기간이지만 뭐 굉장히 이제 열심히 예. 아, 네, 맞습니다. 또 하고 있는 걸로. 네. 아, 그럼 어떻게 뭐 재선에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은 안 한다고 그 네. 근태 선배가 김근태 의원께서 지금 내놓고 있는 컨셉 자체가 네. 그 오늘만 살자입니다. 아, 오늘만 살자. 내일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예. 지금 또 이제 박사 출신이고 하니까 이공계 R&D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냥 단순 반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예.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 국민들의 이런 여론을 우리의 뜻이 지금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현실을 네.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좋은 안을 내고 좋은 회초리를 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럼 지금 뭐 박사 네. 과정에 있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수료였었던 거죠. 그래서 수료. 이제 박사가 된 건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지금 논문 심사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거시기 하겠어요. 네, 그래. 갑자기 배치를 달고 나가다 보았으니. 그래서 김근태 의원께서는 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항상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려고 뭐 20살, 25살, 30살 뭐 네. 뛰어들려고 할 때. 예.
김근태 의원께서는 좀 더 쌓아야 될 시간이다라고 네. 외치시는 게 참 또 존경할 부분입니다. 아, 소신, 네, 소신이 있고. 소신 진짜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있는 단체가 이제 얼마나 이게 또 순수성이 계속 또 간직이 되겠어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윗선에서 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변질이 되기 마련인데, 네, 예, 참 뭐랄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랄까 우파 청년들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귀감이 되는 예, 그런 모습들인데, 아, 참 이제 바람직하네요. 아유, 송경화님께서도 우리 릴레이에 또 동참하신다고 신전대협 박수현 이명준 대표 뉴델리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경화님께도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예. 그러면은 또 최근에는 네.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근황이 좀 이제 네. 또 궁금해요.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 들어봤는데. 네, 최근에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 어떤 오. 사안으로요? 국보법. 그 당시에 사실 조중동 탑에 다 나오고 한경호 하면서 되게 네. 도배가 네. 됐었었는데 네. 우리 북한이라는 아. 단어를 써서 많이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다시 읽어보니까 저는 우리 북한으로 그 딴지 걸고 싶진 않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그런 걸로 하면은 좀 네. 진짜 공격해야 될 때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예. 일단 한번 보자. 뭐 당연히 뭐 우리 북한 정도는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 예. 평소에 전적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관용적인 태도로 봤었는데 관용적인 태도로 봤었는데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도록 네. 폄훼하지 않도록 김정은이 애써야 된다. 네. 이랬는데 무슨 노력일까 하고 의역을 하고 전후 맥락을 보니까 평화를 위한 네.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북한의 그 통일관과 아주 똑같거든요. 맞아요, 헌법에 제가 그래서 북한 헌법도 찾아봤습니다. 아, 이번에. 북한 헌법에 나오는 그 기조를 네네. 그대로 고발장을 제가 작성할 때 또 참고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에, 북한 에. 헌법까지 읽어봤는데 정말로 그 대남 역사 인식과 아주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반국가 단체잖아요. 그쵸, 반국가 그쵸. 단체의 직접적인 이런 역사 인식을 고무선전 선동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 말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이미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검토하고 예.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놓지 않았다라는 네. 겁니다. 그거는 네.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고발장에도 그 점을 아주 강조를 했었는데 예. 그거는 사실 뭐 누가 요즘 뭐 이재명 대표 뭐 공직선거법 위반했을 때 뭐 실수다 뭐 말하다 보면은 뭐 네. 얘기를 뭐 기억 안 난다 뭐 네. 이런 얘기하지만 이건 네. 빼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서류 그렇죠. 보고 읽었는데 네. 그래서 아 가뜩이나 그 대북 송금권도 네, 그 조건으로 이제 지금 네, 뭐 엮일 수도 있다 얘기 나왔는데 네, 네. 아 이거 뭐 이렇게 같이 가면은 네, 확실하게 지금 그러면은 네. 그게 얼마 안 됐죠? 네네. 근데 국보법이라는 게 사실 이게 판결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네. 정치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치적 발언으로 이제 많이 쉴드를 받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은데 네. 이게 제 생각에는 뭐 대북 송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일단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는 맞아요.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충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하고 흘러가는 게 그 사람들의 행간이나 의중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있겠지 뭐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꼭 이렇게 신전대협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고 이게 문제라는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핀포인트를 박아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볼 때 그때 포인트가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앵커를 이렇게 바로바로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 정말 진짜 와우, 감사드립니다. 정말 반가운 근황이고 예, 네. 정말 그 계속 그렇게 잘 이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예, 기대를 하고 있기 당시에 때문에. 일을 기획했을 때도 네. 여러 가지 협업을 많이 하려 했었는데 네. 되게 반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반대요? 어떤 내부 그러니까 반대인가요? 내부적으로도 보수적인 의견은 있었지만 예. 그거는 제가 의장이니까 네. 설득을 하면 충분히 되는 영역이지만 네. 약간 다른 시민 독재 스타일이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민주는 비율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비율이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해야 하는 가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그 시민단체랑 협력을 많이 하려 했습니다. 군단체도 뭐 그렇고 했는데 네. 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아니 뭐 할 수도 있지. 뭐 걔 뻔히 하는 거 모르냐 맨날 그랬던 거.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정말 저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게 다 나이브함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예.
아니,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영은이님도 릴레이에 동참합니다. 세 분 응원합니다라면서 또 아이고 그리고 네 티티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동참해주시고 예. 아자자님께서도 이렇게 야 오늘 진짜 의장님 나오시니까 네. 예,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후원을 같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셋 다 이렇게 동시에 한 번씩 네. 올리죠. 예. 아유 근데 네,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원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느리렇지는 않아요. 네, 오늘 의장님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가운데 있죠. 네.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신년대 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단체 활동에 있어서 뭐 알리고 싶은 거라든지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3, 4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아요. 네. 제가 이거 좀 아, 네. 이 우표에 보면은 저희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낭독을 좀 하고 싶은데 예. 제가 이거를 되게 며칠을 밤새우면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저희 진심이고 그리고 저희 단체의 진심이고 저희 네. 단체들도 다 첨삭을 하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네.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는 자유를 숨쉬듯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가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를 거쳐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갈물이 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헌신 가운데 이승만이라는 거인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저희 신전대협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맞추어 그의 기념 우표를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앞서 3년 전 백선엽 장군의 서거 당시 시민분향소를 마련하여 추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고 지킨 분들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기리는 행위에 앞다투어 과오를 언급하며 분열이 이뤄지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한 수혜를 누리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해방 전후 역사와 이념의 소용돌이 속 자유민주주의가 발 디딜 곳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했고 자유의 가치를 아는 이는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불살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단 하나의 정답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은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을지는 알 수 없고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개발도상국이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 살아남아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위대한 업적이 받는 취급이란 그 결실에 비해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2000년 전 역사를 두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싸우면서도 70년 전 역사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유의 땅에서 대한민국의 풍요를 품은 자유의 열매가 자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황무지의 쟁기를 대었던 개척자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메지 않기를 바라며 삶을 바친 그 뜨거운 부정을 기린 것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뜬금없는 옛 얘기, 나아가 이념 논쟁으로 치부합니다. 이는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역사관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들 역시 이 대한민국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과 비판은 자유라는 체제의 가치 위에 서 있으며 그 체제를 고집스럽게 세운 것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유라는 정신의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억척스럽게 이 땅에 탄생시킨 인물이 우남이기에 오늘날 그의 재발견은 우리 사회의 반목과 대립을 일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삶은 당대의 불안전망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 일제의 의지에 예속되어 전쟁에까지 말려든 비극, 공산 전체주의의 감원이설에 속은 국민들, 분단 등 일련의 파랑에 맞섰던 그의 삶은 사명의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투쟁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남의 업적 위에서 우남을 폄훼하는 부끄러운 좌상이지만 우남 이승만은 이보다 더 부족했던 동포들마저 득 품고 사랑하며 그들의 그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삶을 불살랐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에 비해 형편없이 작으나 그를 기리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위대한 시절에 비하면 하찮을지라도 훌륭한 선조들의 유산을 후대에 바르게 전하는 것으로 역사의 발걸음에 참여하려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질곡을 거치면서도 끝내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생동이 되어 오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부를 만한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유의 가치가 다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혼란했던 그의 시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민족과 이념의 갈등은 화합이 아닌 분열과 사륙으로 치닫고 있으며 거대한 아비규환 속 힘없는 국가와 국민의 비극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없었더라면 남 얘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수십 번은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생국가 대한민국에 자유의 씨앗이 안착하길 바라며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스스로 사라져갔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를 잊었을지라도 역사는 그의 의지를 기억하며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를 낳았습니다. 이 미래를 통찰했던 그의 해안과 일신의 비극까지 감수하며 그 길을 고집했던 의지와 사랑 앞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잊혀졌던 그의 뜨거운 삶이 다시 한번 조국의 미래를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시간을 드렸는데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뭐 필요한 광고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드린 건데 오히려 이렇게 사실 이게 뭐 100마디 뭐 다른 광고보다 더 큰 효과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와닿는 부분은 네, 그렇죠. 위대한 유산인데 위대한 유산도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이제 잘 이어서 보존해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 때 바로 그게 가장 큰 유산 아닐까 싶어요. 유산이라는 게 뭐 물려와서 다음 대에서 바로 끝나버릴 뭐 그런 거라면 뭐 대단하지 않죠. 근데 지금 후대 몇 세대가 지금 거쳐서 지금은 그 소중함을 전 세대보다도 더 크게 느끼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 가치는 대단한 유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또 이렇게 잘 이어가고 싶으니까 뭐 아직 결혼 안 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그런 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오죽하겠어요. 뭐 당연히 또 이제 또 좋은 부모로서 또 네. 이제 나라의 건국 이념과 가치를 잘 또 이어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자유우파의 소중한 유산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굉장히 좀 희망이 가득한 그러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도 한효정님 그리고 아리님이었던가요? 또 이렇게 뭐 그 사이에도 재빠르게 가셔서 이제 우표를 구매하고 오셨다고 또 가을이님도 세 분 든든하네요. 또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셨고 앤디킴님 지금 또 이게 지금 이러한 와중에 통진당 잔당 세력이 비례 당선권에 들어갔다 어떡하냐. 아까 저희가 새벽 뉴스에서 그걸 전달해드렸거든요. 네. 많이들 걱정을 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이범석 의장 모셔가지고 많은 사실 우파 진영이 미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자유 진영의 맞습니다. 미래죠. 예, 네. 자유 진영의 미래의 모습을 또 보시면서 많은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제가 한 건 없지만 이렇게 뉴데일리에서 신전대협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뭘 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전대협의 활동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신전대협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민주당 로고 같이 생겼지만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자 신전대협에서 라이브도 많이 하죠. 라이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자주는 안 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나요? 예, 활동한 영상들을 올립니다. 활동 영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활동을 하겠다라고 고지하는 영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안이 중요한 그런 활동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뭐 사람들이 모이거나 알아도 상관없는 것들은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예고 영상이라든지 통해서 같이 알리고 하면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회원으로 뽑는 거는 활동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고 계시긴 하지만 지지하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전대협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월요일에 시작을 잘 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준비해서 내일은 새벽에는 정한기 박사 인터뷰가 있고요. 오후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화요 인터뷰에서는 이희천 박사 다시 모십니다. 국가정보대학원 이희천 교수 지난번
어떤 네, 좀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다 미처 못 드린 게 있었죠. 여기서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아침 활기차게 여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